2023년 하반기에는 돼지띠가 대박이 터져서 무슨 일을 해도 운수 대통인 나이가 있는데요. 과연 몇 년생일까요? 우리 금년 검소한 돼지띠 여러분들, 여러분 중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 운수 대통할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.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돼지띠의 전체적인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돼지띠는 금면 성실하며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자기보다 남을 우선하니 때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. 돼지띠의 장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검소하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. 이 반대로 내성적이며 새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돼지띠는 2023년 하반기에 운세가 안정기에 오르게 됩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주위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인데요.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생활이 바빠질 수 있습니다.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데요.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때 도울 수 있다 없다를 고민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하시고 결정을 했다면 답을 줄 때는 단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운수 대통하는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1995년 을해생 29세 돼지띠는 기인을 만날 가능성은 크지만 그 기인이 꽤나 먼 곳에서 오십니다.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요. 멀리서 오는 만큼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.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지금 현재 돼지띠가 하고 있는 일에서는 기인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 마음을 비우고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나 잘 하던 일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직을 하거나 진로를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. 아직 29살이라면 여러 도전을 해보아도 늦지 않았으니 방향을 돌린 곳에서 큰 도움을 줄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. 이어서 개해생 41세 돼지띠죠.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해를 보내겠습니다. 마음먹은 일, 본인이 결심한 일이나 소망하는 일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돼지띠인데요. 큰 어려움 없이 그런대로 평탄하게 흘러가는 2023년 하반기일 것입니다. 그러나 욕심을 부르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게 돼요. 스스로 어려운 길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. 특히요,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. 가벼운 말과 행동, 한마디로 경고망동을 삼가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구설수가 오르거나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어서 1971년 53세인 신혜생 돼지띠입니다. 이 신혜생은 일단 박수를 한번 치십시오. 짝짝짝. 여러분들이 바로 올해의 하반기 주인공이 될 겁니다. 그야말로 지구멍에 볕들 날이 온 것입니다. 남모르게 묵묵히 노력해오던 일이 마침내 주위에서 알게 됩니다. 크게 인정을 받고 나를 빛내게 해줄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.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진급을 하게 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모든 덕이 자녀에게 돌아가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. 그동안 고생하는 것 티내지 않고 묵묵히 본인 할 일을 다 하셨으니 이런 날도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1959년 65세인 돼지띠는요, 주변 사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해입니다. 새로운 기인이 들어오기보다는 그 전에 갈등이 있었던 상대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.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만약 진심 어린 사과를 해온다면 내치지 마시고 포용해 주십시오.
용서한 인연이 앞으로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. 재물운으로는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먹고 싶은 것 먹고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. 탐욕만 멀리하면 크게 얻는 것은 없지만 또한 잃을 것도 없을 것입니다. 이어서 1947년 77세인 정혜생 돼지띠입니다.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힘이 들 수 있는 해입니다. 그래서 두통이나 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무리하게 건강을 잃고 건태로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 일을 벌리기보다는 한박자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주변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. 이 내 멋대로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. 주위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게 되면 될 일도 되지 않게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2023년이 내내 힘든 것은 아닙니다. 그전까지 잘 풀리지 않던 일들이 복으로 바뀌는 형세이니 어려움은 지나갔으니 할 수 있습니다. 이어서 1935년 을해생 89세 돼지띠는 신중함을 요구되는 해입니다. 잘하는 일처럼 보여도 최선을 다하면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. 이 순간을 위해 깊은 고민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. 어떤 일이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내가 이 복을 못 받으면 자식이라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운세를 들으시면서 분명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운을 높이는 방법, 즉 개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돼지띠에게 행운의 방향은 동방입니다. 동쪽 방향. 행운의 장소는 동원 쪽이 되겠습니다. 몸을 움직이거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좋기 때문에 산책로 같은 곳으로 다니시면 됩니다. 이 행운의 색깔은 검정색과 초록색이니 겨드시든 속옷이든 몸에 하나쯤은 이 색깔을 지니고 있는 게 좋습니다.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돼지띠의 운세를 알아보았는데요.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. 하반기에도 복 많이 많이 받고 부자 되십시오.